그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제단의 특징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하나 전제를 해야 될 것이, 그 고대인들이 집단을 형성을 하는 거는 혈연적인 그 집단 형성도 있지만은 종교적인 집단 형성이 가장 큽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보면은 가장 큰 집단들은 종교 집단입니다. 국가라는 거는 계약 관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저 나라에 포함돼서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가는 거지. 그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그 나라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민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닌 정신적인 집단은 거의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종교적인 집단. 종교적인 집단이 되기 때문에 고대에도 집단을 이뤘다는 거는 거의 어떠한 그 사상, 그 종교였던 그런 하나의 집단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정신적 그 구조가, 정신적 구조가 작동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정신적 구조가 작동이 되는 그 시스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현재 이제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이 고대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은 자기 개인적인 능력보다도, 개인적인 능력보다도 절대자와의 소통 관계거든요. 절대자와의 소통 관계인데 그 절대자의 소통 관계를 그 얘기를 할때 절대자라는 거는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우리는 뭐 그냥 지금 얘기는 하늘, 뭐 하느님 또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 절대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 어떤 또 특별 지역, 이게 지금 이제 제단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재단이란 그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실질적으로다가 홍산 문화에서 재단 형태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거는, 우아량 일지점, 그리고 동산치유적 요 정도에서 확인이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형태인데, 그 우아량 그 유적 1호 지점이라든지 동산치유적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거기는 일단 남북 방향이 정확히 맞아요. 일단 동서남북 방향을 더 맞춰가지고 어떤 그 특수한 그 지역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특수한 지역을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그 하늘에서 소통을 하든 아니면 땅과 소통을 하든 그런 형태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런 데서 발견되는 유물,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신과의 소통이다 해가지고 신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많은 홍산 문화 유적들이 확인되고 했지만은 대표적으로 그 홍산 문화에서 그 제단이라고 할수 있는 그 유적은 두 가지가, 두 유적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유적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아량 유적 같은 경우는 제1호 여신상이 출토됐던 그 유적, 그 뒤로는 한 10,000평 이상 되는 넓은 공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그 돌담 있죠. 돌담으로 쫙 둘러가지고, 지금 돌담이 다 무너졌는데 돌담이 쫙 둘러져 있는 그런 넓은 공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어떻게 그뭐 제천을 했는지, 또 땅에다 제사 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넓은 지역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분명히 무슨 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런 제단의 우리가 모습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게 천원지방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제단의 어떤 형태를 보고 뭐 동서남북도 있겠지만은 방향이냐, 네모나냐, 둥그렇게 돼 있느냐.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산 문화의 어떤 그 제단들은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쩌면, 무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타날 수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무덤 같은 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무덤을 제단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 어떤 하나의 무덤으로 볼 건지,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천재를 올렸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 제단에서 이게 제사 유적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그 동의는 하고 있나요? 또그 다음에 아니면
이 재단에서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도 보입니까? 재단은 거의 다 인정을 하는데 예. 우리는 그 재단을 만들면은 그 제사만 진행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면에 사용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라는 것이 어떤 그 엄숙한 형태로 갖다가 뭐 절을 하거나 뭐 그 주문을 내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그 축제 형태로 지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어떤 축제의 장으로 사람들이 모임의 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이제 그 재단이 꼭 제사를 지내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축제장으로 사용된 그 제사의 형태가 예, 예. 제사의 형태가 우리 항상 엄숙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렇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그래서 제사를 우리가 조금 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은 예. 그러면은 그 홍산문화재단도 아니 그 다른 문화 고대 문화재단도 조금 더 다르게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제사는 엄숙해야 된다는 게 이게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약간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도 사실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종교 사회학자들도 유명한 사람들은 보면은 제사는 축제다 하는 이야기를 항상 네.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게 고대의 제사는 하나의 그 축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도 보면은 어떤 고대의 어떤 천제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이제 가무 세신이 행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은 하나의 그게 축제의 장이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하고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을 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우아량 그 일지점 유적지를 보면 그 넓은 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겠어요? 서로 춤추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숭배의 대상을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차라리 춤추고 노래해가지고 그 숭배의 대상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단과 제가 생각하는 제단은 좀 다릅니다. 예. 예. 그럼 이 그 제단에서 천문 관측의 무대로 보는 그런 그 일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거는 그 제단이라고 만드는 그 지역은 가장 의미가 있는 데다 만들거든요. 의미가 있는 데다 만드는데 고대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특히 한민족들, 북방민족들한테 가장 무서운 거는 기후거든요. 날씨. 바람이 언제 부는지. 이거를 그 측정을 해내려고 그러면 결국 천문을 관측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천문을 관측해서 알아내는 건데 그 천문을 알 수 있는 지역에다 제단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천문을 딱 보고 이제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언을 해가면서 제사를 지내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더 그 참여도가 높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제단이라는 거하고 그 천문을 관측하는 거는 같이 연동이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 천문 관측이라는 게 당시에 가장 큰 힘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그 사회의 어떤 그 권력 구조하고도 이제 연결돼서 아니면 아까 뭐 신앙 공동체라든가 종교 공동체라는 개념하고도 뭐 연결될 수 있을 것도 좀 같습니다. 예, 그래도 그런 신뢰가 하나가 뭐냐면 강화도 참성단이거든요. 예. 강화도 참성단 분명히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이 맞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서울에서 천문을 관측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으로 보정하는 데가 강화도 참성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문관측과 제단은 거의 같이 연동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